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란지오그래픽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보여드렸던 풋살 속 오렌지 마우스에 이어서 또 다른 풋살 속 타란툴라, 우리 트리니타드 쉐브론에 대해서 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앞에 보이는 개체가 일단 트리니다드 쉐브론이고요. 탈피를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모습이에요. 일단은 제가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좀 나오게 하려니까 좀 반응을 보여서 먹이를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먹이를 줘보겠습니다. 일단 줘볼게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안 들어갔으면 좋겠네. 먹이 줘보겠습니다. 오, 바로 먹어주네요.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장난 아닌데. 자, 앞에 보이는 개체가 쉐브론이라는 개체고요. 선타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베네수엘라 선타이거. 선타이거와는 거의 사촌뻘에 사촌뻘 되는 거미입니다. 거의 뭐 산지나 지역 차이고요. 발색면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선타이거는 좀 검은색이고, 이제 쉐브론 같은 경우는 은은한 약간 은색이 좀 도는 그런 타란툴라입니다. 지금 보시면 발끝에 이렇게 살짝 번개무늬 보이죠? 발끝에 약간 번개무늬가 있습니다. 풋살 속 타란툴라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먹이도 잘 먹고, 일단 먹이를 굉장히 잘 먹고, 성장도 잘 하는 편입니다. 제가 지금 집에 있는 썬타이거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쉐브론은 지금 두 마리가 있어요. 네, 썬타이거 한 마리인데, 이 썬타이거 같은 경우가 유체로 입양을 해서 지금 준성체인데, 준성체까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보통 타란툴라들이 2년, 길게는 3년 정도 돼서, 더 길게는 뭐 킹바브 이런 타란툴라들은 6년, 5년 돼야지 뭐 성체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풋살 속 타란툴라들은 보통 1년 6개월 정도 사이로 거의 성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잘 먹고요. 강인한 종입니다. 키워보시면 굉장히 매력적인 타란툴라예요. 요즘은 그래도 좀 쉐브론 매물이 좀 보이더라고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입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풋살 속 타란툴라들이 생각보다 좀 비주류라서, 보시면 이렇게 저는 이쁘다고 느끼는데 또 이쁘다고 느끼지 않는 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약간 주류는 아니에요. 주류 타란툴라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키워보시면 후회하지 않는 타란툴라입니다. 제가 지금 집에 국내에 풀려있는 쉐브론을 일단 다 컬렉션을 모았습니다. 썬타이거, 쉐브론, 오렌지 마우스, 그리고 지금 파나마 블론디 유체가 있는데, 파나마 블론디까지 다 모았어요. 얼굴 보여주려고 이것도 이쁘게 나왔어. 색깔 이쁘죠? 아직 아성체 사이즈입니다. 수컷인지 암컷인지는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확인 안 해봤어요. 이제 컬렉션을 다 모았기 때문에, 이 푸샬 종들을 열심히 키워서 나중에 브리딩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푸샷 중 제가 썬타이거에 푹 빠지고 나서 입양을 했는데 아주 만족스러워요. 나중에 지금 파나마 블론디는 너무 지금 사이즈가 작아서 좀 많이 크면은 그때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쉐브론 한번 키워보세요. 강력 추천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